막 염불로 멀리 오셨어요. 힘드셨죠? 아니 오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오셨죠? 다시 갔다가 다시 타고 오느라 잠깐 늦었어. 애매모호해. 근데 이제 쭉 쭉 가면 되는 거야. 쭉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쪽 조심해야 돼. 한번 갖고 이거 갖고 가야 돼. 어? 두분 보시고 안 갖고 오시. 응? 이거 짐벌. 아 짐벌. 짐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흔들림 방지가 돼. 아 진짜? 응. 좋은 핸드폰 달라. 어우 너무 골목이다. 자 드디어 우리 염저공 프로의 스튜디오 스틸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마이크 없어도 다, 아 들어가는구나. 맞다. 그렇죠. 좋네. 완전 이제 주택가 시골입니다. 완전 주택가. 여기 어딘가 지하에 그의 작업실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 있다는 예상치도 못하는 과연 어딜까요? 하나 맞춰보세요. 진짜 그냥 주택가죠. 주택가 어느 순간에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서 잠깐 껐다가 스튜디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뿅. 자 진짜 무슨 철장 이로리 무슨 컨테이너. 오 예 오 예 오 예. 옆에가 취조실로 들어간 거 아니죠? 오 오 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오 여기만 내려오면 진짜 띠로리 이게 띠로리로리로 띠로리 어? 어 여기구나. 그리고 신발은 여기서 신으시고 들어가는 입구가 좀 작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꺼내신다. 띠리리리리. 어 색깔이 왜 이래 여기. 진짜 그 색깔이네? 네,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오, 예. 띠로리, 오, 들어. 들어. 원래 불이 다 켜지는데. 와우. 불 바꿀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요란한 불빛을 한번 보고. 요란한 불빛으로. 오. 무슨 색을 좋아하시나요? 이 색깔은, 어, 너무 에로틱한데? 에로틱한가요?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저기 샤오미 이라이트. 아 샤오미야? 네 필립스 거보다 그러니까요. 필립스 거보다 가격은 2분의 1인데 제가 필립스 것도 전에 썼고 이것도 써봤는데 밝기는 두 개 다 비슷해요. 근데 색깔은 더 이게 더 선명하더라고 샤오미 있게. 그 위에를 좀 맞춰놨어. 켜야 좀 뭔가 이렇게 여기가 지하에 저밖에 없어서 응. 그냥 완전히 그냥 쭉 작업하는데 쭉 찍어보자. 요거는 지금 이제 아까 오시기 바로 전에 만들다가 말았고 먼저 스케치. 어 느낌 좋아. 그러면은 얘는 일단 이렇게 지우쳐 갖고 여기서 살짝. 자 우리 염 프로듀서께서 지금 생 노가다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생 노가다 작업. 음색 찾기 가장 중요하죠. 이것만 해도 끝나네. 아마 전국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야. 네? 전국적으로. 네. 죽어나. 어디선가 처박혀가지고. 처박혀서. 제가 보니 진짜 나와 있는 프로듀서들 말고 죽여주는 프로듀서들 많아. 이름 딱 처음 들었는데 오씨 우와 진짜 이거 아마 안에 처박혀가지고 하다가 심심하면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냥 해가지고 야 너 뭐해 그러면은 나 조명 바꿔. 조명 바꿔. 심심해서 야 너 조명 바꿔 너 빨간색이 좋냐 이러고 또 바꾸고. 사람들 앞에서. 자,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낙주형님 거. 아 그래요? 편곡하는데 이제 마무리. 아 그렇군요. 네. 자꾸 뭘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넣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이걸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우.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솔로를 끄고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영상 관계로 고객님의 소중한 전체는 저희끼리만 있을 때 들어보고 요 원하시는 요 이제 리버스 심벌과 크래쉬가 하는 소리는 이제 요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프로듀서 연대웅이었습니다. 아, 이 사운드. 뭐 어릴 때부터 한 건 아니. 어릴 때부터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시작을? 교회에서는 이제 시작을 그냥 뜨거뜨거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운동을 했었죠.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이제 원래 축구를 했었는데 휙 돌아가가지고. 아, 축구를 했었으면 어? 박지성, 박지성과 같은 그런 차세대. 과연 됐을까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드럼을 좀 하게 되다가. 어쨌든 입시를 봤죠. 입시 쪽으로 이제 해서 준비를 해서 2010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예대를 가게 됐죠. 가기는. 예. 네. 근데 중간에 또 한번 잠깐 또 베이스 한번 또 다시 네. 맞습니다. 진로를 바꿨다가 그러다 다시 어쨌든 다시 결론적으로 드럼으로 돌아와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딱 기억나요. 2008년에 이화여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같이 이제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하다가 근데 실수로 이게 다리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 버렸네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됐죠. 그 저 이제 드럼 입시 준비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베이스를 잠깐 이제 어쨌든 베이스로 좀 어쨌든 음악은 해야 하고 싶으니까 너무 좋아했죠. 네, 그래서 이제 드럼 말고 베이스 쪽으로 이제 왜냐면 이제 낙원에서 만났는데 형 저 이제 드럼 못 쳐요. 발 다쳐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그래? 그래서 이제 베이스로 입시 준비한다고 뜬금없이 그러길래 에? 베이스?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내가 나거든. 맞아. 예. 그러고 보면은 진짜 저희 오래 알았어요. 저희 진짜 오래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는 다시 드럼을 한다고 못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예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됐죠. 맞습니다. 맞아요. 일단 지금 이제 졸업을 했고 중간에 또 그 대퍼 밴드 네. 우리 장종태 목사님 그 팀의 원년 멤버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했어요. 진짜 처음부터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최근 얼마 전까지 또 같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일단 나와서 독립을 해서 독립했죠. 네, 독립해서 지금 이제 따로 또 네. 개인적인 또 네. 개인적인 또 이런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여기 보이시는 이런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를 또 빗덩어리 예, 세팅을 하시고 음악 작업을 지금 몰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이콘 정리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하여튼 뭐 또 저 결혼도 했죠, 그죠? 결혼? 아, 네. 언제 했죠? 작년 5월에. 작년 5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선배들 후배들한테 너무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신부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뻐요. 이뻐가지고 제가 또 이게 돼요. 생긴 거는 이런데 또 이게 돼가지고 아유 이게 잘 돼요. 판만 먼저 접근해서 네, 판만 깔아주면 아주 그냥 잘 털어가지고 그래서 뭐 만나서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한 달 만에. 그래 그 나도 처음 듣는 얘긴데. 네, 진짜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저희가 11월에 만나서 12월 달에 걔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고 5월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한 날짜는 이제 11월에서 5월인데 그렇지. 이제 프로포즈를 딱 마음 먹은 거는 한 달 만에 했죠. 너무 잘 살고. 자, 그래서 작년 5월에 결혼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12월이죠. 12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시고 여쭤보시는 거죠? 아시고 도사님은 다 아시니까 형님 다 아시니까 아니 뭐 아직은 충분히 깨를 붙고 있어야지 그렇죠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당연히 싸우죠 싸우는데 저는 어차피 연인이든 부부든 싸우잖아요 사람과 그렇죠, 사람 싸우잖아요 근데 안 살 수가 없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딱 있어주니까 뭘 할 때는 결국은 내 편이에요. 내가 힘들 때 그렇지. 아니면 뭔가 좋을 때 아니면 뭔가 슬플 때 어쨌든 내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를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몰라요. 있더라고. 여자들의 그 감성이나 이 그 여자들이 남편으로부터 요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타이밍이 있어 또.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이제 아, 이 와이프가 그런 부분에 또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고 그래서 엄청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긴 한데 나도 살면서 아 이게 그런 걸 참 눈치를 잘 채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분도 다 아시겠지만 작업하다 끊기면 맞아 스트레스예요. 근데 저는 6시면은 일단은 올라가요. 집에 올라가요. 근데 저도 그게 스트레스긴 한데 왜냐면 저는 와이프를 재우고 와이프가 자는 시간 일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섭섭하고 서운한 거는 몰라주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저는 최대한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를 조금 많이 제가 느끼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제가 느끼려고 그래요. 그래도 착하네. 그래도 만약에 서운하다면 그때 싸움을 근데 최대한 노력은 해요. 그 사람 입장. 왜냐면 각자가 또 살아온 그 생활 패턴도 있고 방식도 있고 다 틀리는데 그걸 또 같이 살면서 맞추는 과정에서 또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저도 이제 밴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바라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 이해해.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알면서도 어렵고 그때 낙주형님께서도 말씀 해주셨지만 사람을 의지할 상대가 아니라 사랑을 해줘야 될.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있어요.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해줘서 결혼하냐라는 걸 딱 생각하면 아, 그치. 와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더 싸우지만 아 내가 잘해야겠다 이 생각. 그렇지. 나 때문에 그치 모든 걸 접고 어쨌든. 그렇죠. 나 때문에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야. 저 같은 아들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뮤직비디오 나오고 저가 하는 거는 사실 약간 그러니까 대중적이진 않는데 대중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트로피컬 팝이라든지 이런 약간 이런 계열에서 좀 더 약간 센 그러니까 퓨처 베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퓨처 베이스 유행이긴 해요. 유행이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프로듀서이자 그리고 DJ를 또 했었어가지고 맞아. 그냥 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음악을 좀 만들고 신나는 거 그냥 워낙 나는 몇 개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되게 그 분위기 되게 신나고 밝고 또 요즘 트렌드였던 그런 약간 신스 계열 뭐 이런 것도 잘 섞여 있고 플로 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 나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유튜브에 있는 어떤 음악을 나는 들려주는 줄 알고 되게 좋다 누울 거야 그랬더니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래서 제가 단점이 이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것도 있고 현실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마무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마무리가 하나씩 되더라고. 그러니까 훈련시키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쪽 사운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중적인 요즘 트렌디한 이런 이쪽 사운드를 만드는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내가 아는 이런 지인들 뭐 사이에서는 사실 몇 안 되거든. 그렇죠. 저도 정말 몇 없어요. 우리 필드에서는. 저도 없어요. 저도 한 그 요한이 형님이라고 그치.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싶고 워낙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것도 성품도 좋고 그분 형 그 존체 형님 말고는 사실은 저도 없어요. 일반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있는데 DJ랑 병행을 하거나 어떤 이런 DJ 스네이크라 흔히 아는 스네이크라든지 뭐 스클렉스라든지 아니면 디플로라든지 잭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음악 캐시캐시라든지 이제 이렇게 DJ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또 없어서 진짜 꿈이 있는데 진심으로 생각했던 이게 진지하게 생각했던 꿈인데 왜 페스티벌 같은데 보면 그 보통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약, 섹스 뭐 사실 이런 게 무분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올라가서 기독교 음악은 아닌데 그런 좋은 메시지를 담긴 음악들을 트는 게 조금 없어요.
그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음악 자체가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브라이언 형 밴드도 있겠지. 저는 지금 잠깐 쉬곤 있지만은 어띵. 예, 어메이징 띵스. 그런 어떤 이런 트렌디하거나 이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음악을 가지고 좀 틀고 같이 놀고 오케이. 하는 게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저희 그 뭐 그린 민트 페스티벌인데 이런 맞아요. 데 보면 다 인디신들 언더 아니면 이제 밴드 물론 밴드 출신이 그 리얼 악기 출신이지만은 충분히 거기서도 같이 페스티벌을 이렇게 맞아요.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저가 제 진짜 좋아하는 DJ들이 많아요. 한국에 정말 존경하고 정말 많은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게 문화가 DJ 문화는 좁아요. 그냥 클럽 뭐 페스티벌 UMF 해도 뭐 또 월드 DJ 페스티벌 해도 이제 거의 이제 해외에서 하고 라인업들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 안에서도 크리스찬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런 프로듀서 DJ계 그냥 BY 같은 스타일의 어떤 크리스찬 그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사역은 잠깐 쉬고 있지만은 신앙적인 거는 무조건 1순위로 0순위로 해서 지키려고 그게 궁극적인 꿈입니다.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이제 어떤 크리스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맞아요. 예,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 맞아. 영향력이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 맞아, 맞아. 뭐, BY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나타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힙합이나 이런 그쪽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쪽에서도 시선이 달라졌잖아. 맞아요. 시선이 달라지고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도 개인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DJ 저는 최근에 계속 고민했던 건데 왜 나는 안 되지? 막 그 지금도 뭐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결과물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같이 뭐는 하는데 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오픈 못할 건 아니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가고 있고 꾸준하게 가고 있고 그 과정이 이제 발전하는 순간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때 쓰실 건데 그러니까 나는 왜 빨리 안 되지? 나는 빨리 왜 안 되지? 왜 빨리 안 되지? 그게 되게 스트레스로 저를 이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지금에 앞에 계시는 낙주영님이랑도 진짜 얘기 많이 했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때에 맞춰서 나를 이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냥 내가 모자르던 잘못했던 뭐 놀았던 방황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쭉 가는 끝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네. 성공이라는 게 어떤 높은 위치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그건 아니라는 거. 전 그것도 생각해요. 돈 많으면 망해요. 아. 보통 돈 많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돈 많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주변이라든지 돈이 제가 써야 되는 것보다 불법적인 거든 뭐든 간에서 이렇게 많아 버리면 좀 사람이 그쵸, 돈 때문에 사람도 변하기도 하고 그거 많이 느꼈어요. 하여튼 결과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대신에 최선을 다할 때는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죽어라. 어쨌거나 우린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주위에 또 좋은 분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맞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순간에는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 분명 존재해요. 내 어떤 고민이나 힘듦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위를 잘 못 돌아보기 때문에 주위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얘기를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항상 에너지가 있을 수는 맞아. 계속 100km를 어떻게 달려? 예, 그러면 가다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예. 잠깐 쉬어야 되는 거 같아. 그럼 100km를 계속 가다 보면 터져서 죽어요. 맞아.
이제 쉬엄쉬엄 가기도 하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결국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제일 첫 번째는 최선만 다하고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염도궁 프로듀서 알로아 님과 함께 짧은 시간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더 프로다운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음악 잘 만드셔가지고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